영어 먼저 귀를 뚫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감독 영어의 이성열입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이제 김나영 학생 같이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까지 이제 귀 뚫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귀를 뚫는 방법은 내가 제대로 된 발음을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발음도 제대로 들린다. 그래서 이제 귀를 뚫는 방법은 결국 내가 제대로 발음을 하는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오늘이 아마 아홉 번째 네, 시간 오늘 아홉 번째 시간이에요. 네. 네. 그 중요한 발음들이 거의 다 나왔어요, 사실 앞번에서. 그래서 오늘부터는 발음 요령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네. 종합적으로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걸 한 번에 쭉 다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 간단하게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갈게요. 저번 시간에 그 말발굽처럼 생긴 발음, 약한 으 발음 네. 있고 그 다음에 그 발음과 이제 비교해서 알아봐야 되는 발음이 우 발음이 있다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약한 발음이 있는 약한 으 발음이 있는 단어는 full에서 약하게 full, full, yeah, full 이렇게 썼고 full. 바보다라고 할 때 fool은 우 발음을 길게 해서 full, full, 네 그렇게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full은 full, full. 그다음에 fool은 full,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한 으 발음과 우 발음 두 개가 있다 구분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 연습할 발음은 이 알파벳 소문자 J처럼 생긴 발음인데 우리말로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말이 없으니까. 네. 네. 잘 비교를 해둬야 되는 발음은 어떤 거냐면 우리말에 있는 E 소리예요. 그냥 E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 알파벳 소문자 J처럼 생긴 이 발음은 E, E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깨끗한 E 발음은 E, E 이게 깨끗한 소리고 네. 영어에 있는 이 J 소리는 이, 이 이렇게 되는데 이 소리를 내는 요령은 네. 혀 중간이나 뒷부분을 이렇게 입천장에 닿을 만큼 밀어주는 거예요. 발음할 때.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를 할 때는 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있으면. 근데 이라고 소리를 낼 때는 이걸 이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버리면 소리가 안 나겠죠. 공기가 안 나가니까. 네. 발음이라는 건 그 입모양과 혀모양을 통해서 공기가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게 네. 발음이기 때문에 목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입천장을 이렇게 닫게 해버리면 공기가 안 나오니까 소리가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살짝 정말 닿을 듯 말 듯 이 정도까지 밀어주면 이 소리가 맑은 소리가 이 이렇게 막힌 소리로 바뀝니다. 나영 학생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깨끗한 이 소리 이, 이 그다음에 막혀 있으면 이 이 이 이 예, 그 소리가 나겠나요? 지금 네 소리가 나는데 예 네, 조금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소리가 나고 있어. 자, 이 발음을 연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귀, 얼굴에 있는 이 귀는 영어로 EAR이라고 해서 발음을 어떻게 하나요? Ear. Ear. 아, 잘했어요. 발음 좋아요. 근데 YEAR이라고 하면 앞에 E 발음이 아니라 E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Ea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면요. 귀라고 할 때는 Ear. 그 다음에 Y-E-A-R 이라고 할 때는 Ear 이렇게죠. 번갈아 해볼까요?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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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r 이렇게 됩니다. 나영 학생이 한번 해볼까요? Ear, 네. Ear. 오, 지금 났어요. 연습 아까 연습할 때 어제랑 사실 오늘 두 번째 녹음인데 첫 번째 녹음에서는 안 나왔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는 거야. 근데 나왔어요. 또. 아, 보람이 있다. 이럴 땐 보람을 느껴. 네,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도 주의해야 되는데 동서남북이라고 할 때 동쪽 ea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빵 만들 때 넣는 east가 있어요. 우리말은 그냥 east, east 둘 다 east, east 똑같은데 영어로 할 때는 east가 있고 yeast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이라고 할 때는 east, east. 나영 학생 한번 해볼까요? east. 어, 예, 맞습니다. east. 네, 어렵지 않죠? 그런데 y가 붙으면 east. East 이렇게 됩니다. 해볼까요? East. 오, 예, 괜찮아요. East. 네네. 그러면 번갈아서 제가 먼저 해볼게요. East. East. 네, 한 번만 더. East. 네. East. 오, 예, 괜찮았어요. 예, 괜찮았어요. 구분을 꼭 해줘야 되는 게 Y-E-A-R, 그다음에 네. E-A-R, Ear, Ear. 그다음에 하나만 마무리,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이제 종합훈련 한번 해보도록 하죠. Y-O-U-T-H입니다. 네, Y-O-U-T-H 발음인데 이것도 U
이렇게 되겠죠. youth 따로따로 발음하면 you 이렇게 되는데 네. 편하게 할 때 you인데 이 제대로 된 제이 네. 발음하면 you가 되겠죠. 아. youth 이렇게 되겠죠. youth 네. youth 네. 잘했어요. 네. 그냥 you는 편한 발음이고 네. 막혀있는 발음은 youth youth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근데 두 개를 그냥 편하게 youth 이렇게 해도 사실 yes. 사람들이 알아듣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주의해야 될 발음은 아까 얘기했던 귀하고 yeer, ear. 그건 꼭 구분해야 된다. 네. 네. 그 다음에 east와 east. east. 두 개는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믿고.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을, 종합훈련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가져온 예문이 이거예요. A friend of mine 이라는 내 친구 한 명이라는 제목의 이제 글인데, 나영 학생이 한번 첫 번째 문장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표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음으로 읽어라, 부드럽게 읽어라 아~ 이렇게 표시도 있는데, 일단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그냥 보기에, 아, 이 문장 나는 이렇게 읽고 싶어. 네. 네. 그대로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으면 되나요? 네. 첫 번째 문장만. A friend of mine came to my place yesterday and baked some cookies and a loaf of bread. 오, 예,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문장 있는 표현, 첫 번째 있는 그 문장에서 핵심적인 건 처음에는 a friend of mine 여기를 리듬을 줘서 friend의 강세를 주고 a of mind는 약하게 아. 그러면 리듬이 생기겠죠. 그럼 a friend of mine, a friend of mine 이렇게 생기겠죠. 네. 네. 그 표현이 중요한 거였고 그 다음에 빵 한 덩어리라고 할 때 a loaf of bread 그래서 loaf of Love up. 예, 한 번에 이어간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아. 네, 잘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A friend of mine came to my place yesterday and baked some cookies and loaf of bread. 네,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죠. I was amazed at how fast she was at baking. 네, 여기서는 how fast she was. 여기도 마찬가지 리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how fast she was. How fast she was. 예, yeah, at baking. At baking. 네, 그래서 fast 굵게 돼 있죠. 네. So how fast she was. How fast she was. 그녀가 얼마나 빠른지. 네, at baking. 그러면 베이킹을 하는 것에 굽는 것에, 예, 베이킹을 하는 것에 얼마나 빠른지. I was amazed. 그러면 아 나는 놀랐어.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I was amazed and now 다시요. I was amazed at how fast she was at baking. 그럴까요? I was amazed at how fast she was at baking. 네. 그다음에 FAST를 다시 한 번만 읽어 볼게요. 이 FAST에 있는 A 발음이 바로 에 발음이에요. 아, 그러면 네. 그냥 편하게 해 버리면 fast가 네. 될 것이고 제대로 하면 fast. 네, fast. fast. 네, 그렇게 되겠죠. How fast she was. 다시 읽어볼까요? How fast she was at 네. baking. 네, F-A-S-T, fast. fast. 네, 그렇게 읽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갈게요. I sliced the bread and tested a slice of it. 자, 여기서도 a slice of it. 여기를 이어가는 거. A slice 아. of it.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I sliced the bread and tasted a slice of it and told her how good it was. 네, 여기서 a slice of it 한번 해볼까요? A slice of it. A slice of it. 네, 지금 좋아요. A slice of it. A slice of it. 그 다음에 and told her. And told her. 네, how good it was. How good it was. 네, 이것도 마찬가지. How good it was. 얼마나 그것이 좋았는지, 얼마나 좋던지 그 말이죠. How good it was. 여기를 한 번에 how good it was. How good it was. 네, 그다음에 told her. Told her. 네, told her how good it was. Told her how good it was.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I sliced the bread and tasted. 여기까지 잠깐 쉬고 a slice of it and told her. How good it was. I sliced. 네, 읽어볼까요? I sliced the bread and tasted a slice of it and told her how good it was. 네, 여기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sliced the bread and tasted a slice of it.
tasted a slice of it. 여기를 살짝만 예, 쉬고 바로 이어서 읽어볼게요. I sliced the bread and tasted a slice of it 네. and told her how good it was. 오, 잘했어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간인 거 조금 뛰어넘고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How good they were. How good they were. 네. 여기서 them 있는데 강세가 없을 때는 네. them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th를 날려버리면 돼요. 아, 그러면 them이 아니라 네네. 자, a lot of them 하지 말고요. A lot of them. A lot of them. 네. 이렇게 한 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A lot of them. 네, a lot of them. A lot of them. 네, 그게 더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자, 다시 읽어볼까요?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예, 자, the them에서 인칭 대명사들은 대부분 강세를 두지 않아요. 네. 인칭 대명사가 뭐 my, I, my, me, mine, he, his, his 이런 yeah. 이런 말들 인칭 대명사들인데. They, them, theirs, they, theirs, 뭐 그렇게 있는 말, 인칭 대명사들인데 네. 이런 말들은 강세를 전혀 두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와 합쳐질 때는 이 them 같은 경우는 그냥 them이 아니라 이렇게 날아가 버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 네, 그 다음에 told her, 네. 이 h 발음도 h 발음, her에서 h 발음이 날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told her, told her. Told her. 네, 그렇게. 아. 그 다음에 told him이면 told him. Told him. 이게 더 쉽죠. 네. 발음이 훨씬 더 쉬워요. 그러면 told instead, told him이라고 하기 하지 말고 told him. Told him. 그 정도. 예. 그럼 told her 이것도 told her. Told her. 예. 왜냐면 발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뭐 인칭 대명사에서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her 말고 there. there 그 정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헷갈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인칭 대명사라는 왜 대명사라고 하냐면 앞에 나왔던 말을 대신하기 때문에 네. 앞에 어떤 말이 나와 있어. 아. 그래서 힘을 임이라고 하더라도 her하고는 헷갈리지가 않는 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h 발음을 날려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I gave her 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h를 날려버리면 I gave her. 예, 그래도 알아들어요. I gave her. 그 다음에 I gave him 대신 I gave him. 그 정도. 대신 좀 빨리 발음해야지. I gave him. I gave him. 왠지 힘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I gave him. I gave him. 네. I gave him. I gave him. I gave him. 그 정도. 그래도 힘이라는 느낌이 살아있잖아. 네, 네, 네. 그 느낌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칭 대명사는 그 회화할 때는 거의 안 들려요. 네. 그래서 I gave her 대신 자 H 발음 날리고 THM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네. 자, her 다시 한번 제가 약하게 해볼게요. I gave her 대신에 I gave her. I gave her a lot of them and told her how good they were. I gave her a lot of them, a lot of them and 네. told her how good they were. 네. 그러면 나중에 읽을 때 점점점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H 발음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발음도 쉬워지고 더 짧아지죠. 예, 그래서 그 원어민들 막 빠르게 얘기할 때 잘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생략하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략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들어요. 네. 아, 이런 건 진짜 잘 네.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네. 자동차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네. 네, 특히 남자들이. 네. 네. 그래서 자동차에다가 기름 얼마나 넣어드릴까요? 할 때 feel hurt up 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동차를 hurt 이렇게 쓰는 거죠. 뭐 여자친구처럼 이렇게 아끼니까 아. filled hurt up 쓰라고 하는데 근데 her 대신 h를 날리면 er 되겠죠. 네. 그러면 fill it up. fill it up. fill it up. 이렇게. Fill it up. 네. 왜냐면은 hurt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해서 fill it up 이러면 가득 채워줘. 가득 채워줘. 이런 식. 그래서 인칭 대명사 특히 he He, 네, he 그다음에 뭐 she, she는 남아있죠 s이니까 그다음에 her 이런 부분들에서 h가 날아간다는 거. 네. them도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뭐 I told them 하지 말고 그냥 I told them. I told them.
그 정도. I like them. I like them. 그 정도.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제이 발음 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예문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어서 읽는 연습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여는 표시를 해두면 눈으로 볼 때 읽기가 훨씬 더 쉽죠. 네, 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여는 훈련하고 여태까지 나왔던 발음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CN 필리핀 방송